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한양행의 랭나자가 꿈의 문턱으로 불리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들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초반의 급등 주다가 사실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는데요.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그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했었던 이 랭라자가 드디어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초에는 굉장히 좀 급상승을 하다가 이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를 좀 재료 소멸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유한양행이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 FD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이었는데 막상 승인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성장 초입구 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FDA 승인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굉장히 좀 부재했었고 이걸 지금 최초로 특히 항암 쪽에서 신약을 만들어서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것은 이제 또 유한양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실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800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당장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3, 4분기 실적도 상반기 대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조금 너무 많은 거래 대금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숫자로 퍼포먼스로 보여줄 때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하시면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증권사들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면서 호평을 내놓기는 하는데 TP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던데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새로운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유한양행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개인 투자자들 수급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개인들만 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투자자의 수급 그 주체가 개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좀 매물 출회라던가 단기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좀 새로운 재료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리를 잡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양행은 지금 뭐 매출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화 자체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스코에서도 이제 생명 연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효과가 얼마나 또 오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을 그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내년 아스코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상으로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월 달에는 또 지금 리브레반트 SC 제형도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고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뭐 모든 물량을 다 이제 뭐 몰빵 이렇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한양행과 묶어서 오스코텍은 세론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스코텍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일단 유한양행이 사실 이렇게 빠지는데 오스코텍은 당연히 더 빠질 거고요. 일단은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어떤 앞으로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일단 유한양행이 6대4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주가상으로도 덜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유한양행이 그래도 다름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을 알아보면서 오스코텍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 우려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선 엔지니어링 주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의견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왕고래 테마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시회에서부터 좀 부각받았던 게 대왕고래 관련한 테마인데 일단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좀 스토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좀 뒤늦게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테마성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피팅 밸브 관련한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뭐 리포트들의 투자 의견도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선 엔지니어 링은 이제 뭐 태광이랑 성광밴드보다는 그 개장용 피팅 밴드를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랑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테마성 상승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선 엔지니어링 단기 변동성 주의하자라는 부분들 주의점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배터리 사고 이후에 K배터리의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효과로 센티가 개선이 됐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슬이 대표님 오 주신 의견 또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저도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X 의견이겠지만은 단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어떤 그런 반등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리스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 때는 그래도 상반기보단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2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3분기 때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캐즈 현상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뭐 화재에 대한 부분들 도 아직까지는 조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센티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그 실리콘 음극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장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실리콘 응급제 쪽은 오히려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재가 해결이 돼야지 캐즈 현상이 해결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투심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셀 업체들도 단기 관점에서는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터리 안전성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셀 3사 중에 또 LG엔솔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삼성 SDI처럼 같은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LG엔솔도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 3사가 저는 좀 다 비슷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쪽에서 양극재를 대부분 생산을 하는 게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서 하신다라고 좀 보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극재 쪽에서 사실상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그 NC나 NCM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합니다. 주로. 근데 이제 LFP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열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LFP 쪽은 사실상 지금 중국이 좀 다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는 좀 경쟁력을 좀 갖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삼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적 동향도 지금 같이 가고 있고 주가의 향방도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묶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이제 X를 드셨잖아요. 이제 의견 말해주실까요? 아,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데이터로 좀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삼성 SDI까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2차전지에 대한 그 반도체가 좀 최근에 많이 부진했잖아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 롱이 청산되고 이제 2차전지 쇼커버링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를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인 정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터리 업계 턴 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 종가 매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시선에 따라서 조금은 엇갈렸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건설주 보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건설주가 조금씩 꿈틀하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여쭤볼게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건설주 내에서도 사실 지금 가는 종목들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적이 너무 좀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2분기에도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깜짝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수주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이제 건설사들을 보면은 사실 뭐 PF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가운데에서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매출 비중이 또 6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사실 그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까지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병원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수익성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우리가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그 대표적인 좀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부진했던 이유가 수익성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었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론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최근 3개월 동안 또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주연 대표님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도 다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그 자체 사업 매출이나 이익률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예전에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 수주 잔고가 좀 정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사업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 그 자체 주택 사업 매출 자체가 26년부터 27년까지가 이제 정점을 찍을 걸로 현재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워낙에 사실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너무 부진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추세를 전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룸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종합 건설사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미착공 PF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좀 적은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보면은 대우건설, 그다음이 HDC, 그다음이 GS건설 이렇게 순서로 좀 리스크 자체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그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건설사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랑도 좀 밀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파트 작년에 그 7월 달에 매매 가격 변동률이 -7%였었는데 지금은 올해 3월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HDC 계속해서 좀 탑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이에 대한 부분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건설주 바라볼 때 PF 관련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HL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쪽 많이 빠집니다. 그룹주 역시 전반의 줄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인 거죠? X를 주셨네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 네. 그동안 이제 그 항암 신약 기업들끼리 누가 먼저 FDA 승인을 받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지금 유한양행이 된 거고 사실 HBLB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낙폭 수준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그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한양행 그 랭라자 다음으로 이제 승인받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좀 높게 처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내 바로 지금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투심 자체는 그동안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FDA 승인을 뭐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뭐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겠지만 지금 어쨌든 FDA 이거 승인에 대한 어떤 초기 단계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는 HLB가 현재 좀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사실상 그 실적에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워낙에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못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HLB를 보실 바에는 지금은 뭐 유한양행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같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공통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HLB는 간암 시장인데 간암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이 3조 원, 4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비소세포 폐암 그 유한양행이 FDA 승인된 비소세포 폐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기에는 사실 규모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LB는 지금 승인 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뭐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차라리 유한양행을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